활짝 깨어 Saturday night 쉴 때 뭐만 패딱 때문에 나오는 코드 전부 8가지가 나오거든요. 이 카포를 처음에다가 잡아주시면 굉장히 쉬워져요. 예, 처음에 나오는 코드 D 메이저 7. 자, 그 다음에 다음 코드 예, F 메이저 7. 그 다음 코드 예, 그 G7인데 이거 G7을 이렇게 잡으시잖아요. 뭐 이거 하나만 잡고 위에 뮤트 해주고 예, 밑에만 쳐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A7 네 번째. 그 다음에는 G-7 2번 손가락으로 잡고 밑에 2, 3, 4번 줄은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. 네. 자, 그 다음에 A-7 그 다음에 C-9 처음에 패턴 돌 때 A7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했던 것이잖아요. 네. 해머링 온 플링 오프 한 번 친 다음에 찍어주고 밑으로 뜯고 찍어주고 뜯고 찍어주고 뜯고 찍어주고 뜯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. 네, 무키타를 조금 치신 분들은 네, 좀 만들어줘도 되겠죠. 이 노래는 한 부분을 빼고 그 코드 4개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. 일단 처음에 D 메이저 7 잡고 이렇게 치는데 처음에 친 다음에 손을 눕혀주면서 이렇게 음을 다 막아줘야 돼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코드 잡고 역시 이게 D 메이저 7이네요. 자, G7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잡고 친 다음에 네, 요걸로 막아주면 되겠죠. 그다음에 그 A7은 A7도 역시 위에는 엄지손가락을 막고 밑에는 이렇게 눕혀주고 지금 두 번째 리듬은 그 첫 번째에서 했던 왼손 뮤트 있잖아요. 네, 그걸 이용해 가지고 치시면 돼요. 딴딴 하고 살짝 막아줬죠. 그 다음에 딴딴 하고 막아준 다음에 그 두 번째 코드 패턴이랑 그 두 번째 그 후리기를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. 일단 그 G마이너랑 같이 있는 그 A마이너랑 G마이너랑 같이 있잖아요. 한마디에 코드 두 개씩 있는 거 얘랑 얘랑 나 얘랑 얘랑 두 개씩 있잖아요. 자, 리듬 다닷 그 다음에 A-7 잡고 역시 왼손 뮤트를 이용해 가지고 막아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다음 거 C9 C9도 역시 이렇게 막아주면 되겠죠. A7처럼 자, 그 다음에 A7까지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후리기가 들어가는데 뭐 요 길에 해당하는 예, 것 중에서 만들었어요. 일단 처음에 뮤트 3번 줄 두 번 뮤트하고 네, 이렇게 게 이름은 이렇게 썼습니다. 리듬은 따따따다